조용한 친구였어요. 아, 지랄하지 마. 왜 이렇게 어색한 심한 거야? 발성이 군 전역하고 나서 좋아진 친구예요. 자, 오늘 특집 이런 분들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제1회 보물 썼는데 다들 군대썰을 얘기하면 너무 허언증해. 자기가 가장 스펙타클한 군생활을 했다가 오프라인 친다. 오늘 시청자분들 누가 가장 스펙타클한 군대썰이 있는지 재미있게 군대썰을 한번 풀어보지. 운전병 출신이시잖아요. 썼어. 대한민국의 모든 운전병 여러분들, 이 새끼들이 운전병을 그렇게 무시합니다. 에이, 무시한 적 없고. 연석 씨가 그 생활을 편하게 한 것 같아서 오늘 뭐 풀 썰이 아니, 있나? 네가 어떻게 알아? 훈련 때 에어컨 킨 썰 뭐 이런 거. 에어컨을 어떻게 틀어? 그래도 차 안에서 편하게 있었다. 우리는 산에서 아니죠. 갈 때 저희는 네. 그 차를 산까지 이제 옮길 때 끌고 올라가요. 왜냐면 그것도 훈련이니까. 비상시에 만약 기름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차 끌어야 될 거 아니야. 비상시에는 차 바퀴를 터뜨려서 다른 사람이 못 하게끔 하고 적군이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산으로 끌고 올라간다고. 스펙타클한 얘기하려면 누구 치인썰 이런 거 얘기해야 돼. 제비자장 치인썰 이런 거 얘기해야 돼. 글쎄 진짜 브라치네. 아니 근데 운전병이잖아요. 아니 자꾸 왜요? 의경 떨어졌는데 운전병 붙어가지고 그 얘기를 왜 키가 작아 떨어졌는데 운전병은 키가 작은데 붙였냐? 무령 군용차 안에서? 운전자가 없는데 차가 움직인다. 자, 오늘 이게 모인 이유가 있어요. 누구의 군생활에 썰이 가장 스펙타클했는지, 투하시라고 누가 골랐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입만 들면 구라예요. 무슨 호랑이를 봤대요 자꾸. 우리 최전방이었을 때 DMZ에 고라니가 이렇게 가다가 지뢰를 밟고 터져버리고. 고라니가 지뢰를 밟고 터지나? 몰라 이 사람은. 최전방 잡았어요. 이래서 여러분들 봤는지 아닌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누구부터? 내가 스펙타클한 게 아니고 어떤 애를 봤는데 너무 스펙타클한 애가 있었어. 그게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나요? 김동현이라는 친구가 아주 스펙타클한 친구예요. 아, 군대에서도 쪽적이긴 했죠 제가. 다른 의미로 개쩔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동반입대를 해서 동현이의 군생활을 같이 겪었단 말이에요. 신병교육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동현이가 몸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족구할 때도 공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대표를 놓치고. 이거 그냥 병신이라는 거야. 아니 말을 심하게 해요. 군생활 하면서 몸을 정말 잘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수류탄을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비 수류탄을 던지잖아요. 수류탄 실제로 던지기 전에 가짜 수류탄으로 연습하는 거야. 가짜 수류탄 왼손잡이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던져야 되나. 응. 근데 자꾸 얘가 하나, 둘. 왼손잡인데 왼손을 잘 못 쓰는 사람 같아. 그리고 오른손잡인데 왼손잡이 코스프레 하는 거야. 계속 조교가 아, 저 새끼 위험한데. 그래서 결국에 진짜 수류탄 던지는 날이 왔어요. 수류탄 던지기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너네들 이제 폼을 보겠다, 진짜 이 사람을 제외를 시키겠다. 그때도 막 긴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야 이 개. 결국에 연습용 수류탄 던졌어. 예. 바닥에 걸리는 건 배틀그라운드인데. 수류탄이 어떻게 던지기 힘들어요. 한번 해주세요. 왜 옆으로 던져요? 왜 팡이죠? 여기서 터졌죠 왜? 머리를 때렸나요? 왜 스펙타클이야? 오늘 내가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결국엔 못 던졌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이렇게 안 한대. 그냥 이렇게 해버린대.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그게 스펙타클하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수류탄이 터졌다 그러면 스펙타클하지. 그렇습니다. 뭐 파 한짝 샹크스 돼가지고 얘기를. 김동현 씨 스펙타클한 썰 있어요? 아 이거 풀어도 되나? 김동현 전쟁 영웅 썰이었는데요. 전쟁 영웅 썰 때는 바야흐로 2015년이었습니다 KCTC 훈련이라고 장비를 끼고 총에도 뭐 어떤 레이저 장비를 낀 다음에 서바이벌을 하는 거야. 말이란 죽는 그런 거. 그렇죠. 대회를 열었어 부대에서. 우리끼리 네. 한 게 아니고 타중대 지휘관분들이 좀 그 예민하게 있어. 이들은 다른 훈련하지 말고 총쏘는 연습해 이렇게 할 정도로 전투가 시작됐어요. 내가 K3 사수야. K3가 기관 총알. K3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기관 총인데 총알이 한 발씩밖에 안 나가. 원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걸려있어. 네가 총을 제대로 안 닦았네. 닦았어 제대로. 김동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래서 별명이 조총이야. 한 발 쏜 다음에 다음 장전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전투에 일어났는데 지키고 있었단 말이야. 밤새 아침에 갑자기 습격하는 내 뒤에는 포대장 진지야. 기습 조가 온 거지. 앞조가 다 뚫리고 너 같은 거. 아니 앞조도 싸우고 있고 기습으로 따로 조가 온 거야. 암살 조가 3명 정도가. 그 다음에 부사수가 죽었어. 나밖에 안 남았어. 3명은 있어. 내 총이 걸려. 그때 우리 전쟁 영웅 김동현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레이저가 나무는 못 뚫어. 나무 뒤에 있으면 작업 같아. 나무 뒤에 싸우자. 나무 뒤에 밀착해서 일자로 붙었어요. 그랬더니 세 명이 날 봤을 거 아니야. K2로 막 쏠 거 아니야. 이러면 잡히겠지. 아, 너무 밀착을 잘해서 안 맞았어. 총알이 떨어진 걔들도 빨리 장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한 명을 싸서 삐선하고 다시 나무 뒤로 숨었더니 쏘던 거야. 그 사이 얼른 장전을 해. 한 명은 다시
사건이죠? 한 발씩 나가는 기관총이거든요. 한 발씩 나가는 기관총이 뭔데? 이게 합창 때 세 명이 모자 벗고 와 아주 잘하네요. 나는 지켜보지 못했어. 얘 따로 타중대로 파견을 가가지고 증인이 없어. 그때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고 그때의 영웅이 돼서. 그게 어디 드라마에 나온 거예요? 내가 간첩 잡은 얘기 해줬나? 간첩 잡은 일이 있었다고? 예? 차로 바로 간첩을 잡다고? 로드킬 했는데 배틀그라운드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간첩이 와가지고 우리 살려주는 거야. 아니 그거는 게임했던 얘기를 푸는 거 같은데 살펴 가서 내가 둘다 어제 게임한 얘기하고 아, 어때요? 좀 스펙타클한가요? 어 이거 좀 살짝 스펙타클하네. 이 정도 스펙타클한 설은 없는데. 저는 있죠. 연병장이 크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운동장에 있는 볼들을 밖으로 다 빼. 뭔지도 안 알려줘. 볼들을 다 뺐어. 다음 날인가 갑자기 하늘에서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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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식당도 막 다 통제됐어. 들어가면 사형.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커튼 이렇게 보고 있었지. 누가 내리나. 헬기 문이 띡 열리더니 별 세 개를 막 3스타가 군단장이 군단장이 탁 내려가지고 운동장 다 체크하는 거야. 왜 3스타가 오지? 했는데 다음 날에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내렸는지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 불 안 치고? 진짜로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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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대통령을 본 사람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내려가지고 견학을 오셨다. 견학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견학이 아니고 백마고지행 어떤 행사가 있어서 우리 부대 연병장에서 내려서 차 타고 이제 가신 거야.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오바마 분노의 질주 맞나요? 분뇨의 차로 막 분뇨요? 분들아 나 오줌 싸네. 그걸로 뭐 기름 채웠구나. 아 가겠냐 차가. 분노의 질주 보셨죠? 아 맞죠. 그냥 부대 있을 때 고용차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투가 제가 한 번은 다리를 건너다가 산에 있는 다리가 튼튼하지가 않아요. 돌로 된 다리인데 오후가 된 거야. 근데 길은 딱 거기 하나 앞차들이 막 갔어. 내 바로 앞차에서 두두두두두 하는데 그게 까다다다다 무너진 거야. 차 어떻게 했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돌아가 내려갈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나는 겨우 쉬고 싶은 거야. 쉬고 싶다고? 빨리 끝내고 쉬고 싶은 거야. 그냥 건너자. 어? 이미 다리가 부서졌는데? 이만큼 깨졌는데 소대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지. 그냥 건널까요? 전속력으로 문노의 질주처럼 우관. 진짜 진짜 몰카당 할 때 이런 사람이 그럴 깡이 있었다고? 그러고 나서 깨보니까 의무시대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너 쩔었어. 에이 영화 멘트네 이거. 뭐 외박 1박 2일 갔다 와라. 다리를 고친 것도 아니고 그거 넘었는데 휴가를 줬다고. 나는 다리 우는부터 안 믿어. 증인 있어요 증인? 제가 증인인데요. 그 왜 증인이 아무도 그 없죠? 그 소대장님 같이 타고 있던 소대장님 불할 거야. 나 몰라 이 사람. 나는 맨날 털린 소리 이런 거밖에 없어요. 스펙타클하게 털린 소리 있으면 얘기해 주면 되죠. 너무 억울했던 소리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23살 뒤늦게 군대를 갔었고 아. 저보다 어린 선임에게 털려서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그 얘기 들었어요 사회에서. 너 개그했던 거 군대에서 들키면 좆된다. 너 맞아, 맞아. 장난감 된다. 처음에 딱 자대를 치를 받았을 때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미 내가 그 부대에 떡백 싸고 딱 내렸는데 이미 배실배실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면 그 소나기라는 걸 쓰잖아요. 소중한 나의 일기. 훈련병 때 쓰는 게 있어요. 진짜 내 일기라고 생각하고 공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비밀이 없어요. 그대로 부대로 간 거야. 그래서 그걸 본 거죠 이미. 우리의 소중한 장난감이 돼버려서 내리자마자 첫 마디가 야 너 개그했다며? 사회에서 좀 웃겼다며? 그때는 제가 어디 자리 가면 내가 무조건 제일 웃겨야 돼. 이런 자존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왕 이렇게 된 거 웃기다는 걸 내가 증명하자. 신병 오면 중대원들이 다 쳐다보잖아. 전화통화 하던 사람도 쟤구나. 쟤구나? 그런 시선도 느꼈다는 거죠. 난리가 난 거야. 야 개그하는 애 맞대. 야 야 웃겨 봐 웃겨 봐. 쏜다? 저 안 웃긴다. 진짜 하면 뭔가 좆될 것 같아가지고. 너 그럼 이따가 저녁 시간에 보여줄 거냐? 어쩔 수 없지 제가. 시달리다 못해. 저녁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 뭘 해야 돼? 뭘 보여줘야 될까? 뭘 해도 안 웃을 것 같은데. 아 기준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더 웃기겠다. 내가 더 웃길 것 같은데?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중간한 거라면 뭐 그냥 그런데? 막 이럴 것 같은 거야. 그건 내가 죽어도 싫은 거야. 안 되겠다. 추위를 좀 센 걸로 가자. 일본 야동 개인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야? 뭐였냐면 일본 야동 개인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미 빵 터졌어. 군대인데 일본 야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미 다 빵 터졌어. 됐다. 뭘 해도 터진다. 일본 야동에 그런 게 있어요. 가정교육인데 어머니가 아들을 이제 성교육을 해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설정. 그런 설정입니다. 또 빵 터졌어. 와 이게 됐다.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옵니다. 저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엄마가 온 거지. 엄마 가서 몸을 막 더듬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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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골적으로 그냥 알려줘버리네요. 개빵 터졌어 진짜. 터졌네. 그래가지고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후일담으로 듣기에는 그게 제 군생활 꼬임의 시작이었다. 왜?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선임 생기고 적이 생깁니다. 모두 다 같은 성격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상병장 생활관에는 최고참이 이현석 그 새끼 기 죽여야 된다. 이등병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시켰어도 그랬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계속 시달리는데 하루 종일. 두 가지 루트네. 웃겨서 와 해도 그 새끼 기 죽여라. 또 안 웃기면은 안 웃기다고 또 뭐라 하고. 세 명이 전입을 했거든요. 오히려 가만히 있던 친구가 군생활 점잖게 잘한다. 내게 있었어요. 아이고. 군생활 힘들었습니다. 제가 스펙타클한 건 아니고 중대 간부가 스펙타클해진 썰이. 간부가 부사관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중대원들 다 연병자에 집합시켜놓고 뭘 죽으래. 왜 그러지 했는데 내일 사단장님이 우리 부대에 방문하신다. 사단장님이 그냥 방문하신 게 아니다. 우리 중대원들하고 축구 경기를 하신다. 축구할 인원도 아주 대기업 면접처럼 선별을 했어. 사단장님 팀이 있고 중대팀이 있어. 중대팀에 방금 말한 그 부사관 주장이었어. 혈기왕성해. 형제도 뭘 해야지 터프하고 사단장님이 오셨어. 대대장도 반결! 대대장이 그 큰 소리 내는 상황이었어. 당연히 이제 사단장님 쪽이 유리해야 되잖아. 근데 열혈 부사관이 그 사회생활을 하려면 원래 좀 이렇게 봐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우리 팀이 이겨야 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사단장님이 공을 가면 빼돌려고 하고 나름 연기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호각인 척 하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이길랑 질랑 막 이렇게 좀 해주는가 보다 했는데 사단장님이 공을 화답덕 가고 있는데 뒤에서 달려와가지고 백태클을 사단장님이 자빠지신 거야. 백태클을? 볼을 치는 의미가 없는 거야. 자빠져서 다치셨으니까 볼을 왜 치웠는 거야? 사단장님은 물론 아뭐 괜찮아 넘었지만 거기 모든 계대 간부들이 다 그게 안 다치셔서 다행이지. 돌아가실 때 절뚝거리셨던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끝났어요. 사단장님이 사단이 난 이야기. 사단장이 공석이 될 뻔한 이야기. 사단 장례식 치를 뻔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제 정점을 좀 찍어야겠네요. 사단장 백티클보다 더 센 거예요?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제가 훈련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산에 진지를 가는 훈련이 있고 산 아래 진지들 있잖아요. 땅이 파여져가지고 파진 안에 들어가서 총 거치하고 있는 훈련이 있어요. 내 진지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아래 중턱까지 오는데 진지가 있어. 내가 사수고 부사수고 와서 선인 보조를 해주는 거죠 부사수고 후임 데리고 이렇게 와서 진지에 앉았어. 진지에서는 아래 모든 게 다 보이거든요. 사격장이 있단 말이야. 부사수랑 얘기하다가 이상하다 사격장에 사람들이 한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한 소대가 들어와가지고 사격 준비를 하는 거야.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실탄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위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아래서 사격을 시작해버린 거야. 다행히 진지가 아래를 이렇게 파있어서 이렇게 쓰는 다음에 바로 구르키에다가 저희 지금 위에 있는데 아래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제발 사격을 멈춰주십시오. 슝슝 가난한 소리 들리고 총소리 되게 무서워. 게임 소리랑 차원이 달라요. 진짜 맞은 뒤지는 소리예요. 아니 진짜 진지가 아래로 이렇게 파있어 숨어서 다행이지. 김동현이 술탄 던졌으면 죽었지. 아 그럼 죽었죠. 뭔 소리야 갑자기. 편성을 잘못 짰나. 시간대를 잘못 잡은. 훈련할 때는 절대로 아래서 사격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데 서로 정보가 잘못 전달해서 바로 소대장님도 알려가지고 그쪽에 바로 가가지고 사격이 다 멈추는 소리가 들려. 그러더니 우리 보고 지나가라고 바로 거기에서 나왔어요. 나온대나 지금이다! 지금이야! 미친 새끼들! 저 표정 뭐야? 저 표정은 움직여? 야. 저거 맞추면 보상이다! 정말 위험한 상황처럼 보이겠지만 사격장이 또 이렇게 막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었다. 부사수랑 아주 친해졌습니다. 둘이 같이 그 진지 안에 이렇게 숙여가지고 걱정하지마 내가 굴키로 알려서 에이 그 목소리 깔지마. 드라마냐고. 저는 오늘 제일 스펙타클한 썰 총설로 가겠습니다. 뒤집어낸 썰보다 스펙타클한 걸로 총살 될 뻔한 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썰이 제일 제 두 개의 썰이 다 좋았네요. 강민석 씨 군대 생활이 가장 스펙타클했다.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썰이 너무 많은데 지금. 너무 많아. 그만해. 너무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